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역경을 직면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골리앗의 도전을 들었을 때 골리앗의 크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운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주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믿음의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믿음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다윗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굳건해진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에서 자신을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기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나만의 간증이 있어야 하고 또 이 간증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했을 때 사울은 그의 성공의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그러한 불신에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다윗처럼 주변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으로부터 자신을 구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개인적인 확신뿐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특히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서로 지지해야 합니다.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믿음의 도전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눌 때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믿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평생의 관계 속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게 성도된 우리도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장비로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울의 갑옷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신해서 그는 자신이 익숙하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목자의 지팡이와 물매,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에 직면했을 때 부적절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갑옷이 아닌 자신의 도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경험을 통해 이 순간을 준비시켰고 자신이 갈고 닦은 기술을 사용해 승리로 인도하실 것을 말았습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독특한 재능과 능력도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의 삶을 통해 육체적 능력뿐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결과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고 또 이러한 친밀함을 통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온 골리앗이란 거인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통해 우리가 맞서게 될 골리앗이란 대적 앞에 우리의 믿음의 의심과 낙담을 극복할 뿐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작은 영적 승리가 결국 믿음의 거친 파도 앞에서도 승리하게 함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윗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신 것처럼 믿음의 성도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어떤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골리앗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인생길 가운데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